이번에는 우리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픈소스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왔었는데 오픈소스가 뭔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보면은 맥의 macOS, 애플의 macOS와 윈도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리눅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 중에서 리눅스가 이 다른 두 개와 다른 점은 이게 오픈소스라는 점이 달라요. 다른 리눅스들은 대개 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크롬 OS 우리가 쓰고 있는 크롬 OS도 크롬 OS도 이건 역시도 오픈소스죠. 그래서 크로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눅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디폴트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사용하는 디폴트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운영체제는 구글에서 만든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OS입니다. 근데 구글이란 크로미움이란 OS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노트북을 이용을 하든가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삼성에서 만든 뭐 크롬북, 삼성 외에서도 뭐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다양한 크롬북을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면은 크롬 브라우저 자체가 크롬 O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현재 지금 선생님은 맥을 쓰고 있잖아요. 맥을 쓰고 있는데도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크롬 OS가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대부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롬 브라우저라든가 혹은 리눅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란 말이에요. 근데 오픈소스가 뭐냐는 거죠. 오픈소스가 뭐냐니까 사람과 지식과 기술이 있죠. 사람들은 지식도 있고 기술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터커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터커. 그래서 터커는 뭐냐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몇 년 동안 주로 5년이죠. 5년 동안 그 기술을 혼자만 쓸 수 있게끔. 근데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쓰고 싶으면은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터커 로열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로열티를 내고 기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터커를 내게 되면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뭐냐니까 터크는 공개를 해야 되는 기술을 내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터커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터커청에다가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문서를 딱 보내줘요. 그럼 터커청에서 심사해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 맞아. 넌 앞으로 5년 동안 이 기술을 너 혼자만 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이 기술을 쓰려면은 너한테 돈을 줘야 돼. 이게 이제 터커라고 하는 거예요. 터커. 터커 외에도 그런 이제 지적 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 재산권에서 들어가는 것은 터커 외에도 뭐 실용 신안도 있고 상표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상표를 만들거나 새로운 뭐 기구 도구를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터커 제도예요. 그런데 이 터커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기술을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개를 하니까 터커청을 통해서 공개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기술을 보게 되니까 아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고 터커 신청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꽁꽁 숨겨놔요. 그것을 이제 closed라고 얘기를 합니다. closed다. 영어로 닫혀있단 말이죠. 닫혀있는 source. source는 영어 그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뿌리를 말하는 게 뿌리. 뿌리나 밑바탕이나 본질이나 혹은 핵심이거나 혹은 숨겨진 것이거나 이런 것을 이제 closed source 해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기술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코카콜라는 여러분들도 코카콜라를 좋아하죠. 그죠?
하면은 코카콜라를 만드는 비법은 130년째 벌써 영업 비밀.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특허 출원도 하지 않고 그냥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클로즈드 소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애플이나 혹은 애플이나 운영체제에서 보면은 애플의 맥 O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다 클로즈드 소스예요.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안 알려줘.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누구도 애플의 맥 OS와 비슷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윈도우즈와 비슷한 것도 만들 수가 없죠. 왜?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맥 OS는 맥 OS 하나밖에 없어요. 윈도우즈도 윈도우즈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윈도우즈 뭐 7, 윈도우즈 8, 뭐 윈도우즈 10 이렇게 땅땅땅 올라가지만은 윈도우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맥 OS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애플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나 iOS를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애플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아마 윈도우즈 모바일 뭐 같은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죠. 그런데 리눅스는 그렇잖아요. 리눅스는 그 모든 기술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픈 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픈, 열려 있다. 소스. 그러니까 뿌리, 원천, 핵심, 밑바탕을 다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리눅스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코드, 그죠? 컴퓨터 코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리눅스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다르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리눅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는 애플의 iOS나 맥 OS나 윈도우와 달리 굉장히 많은 종류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보면은 뭐 쭉 시간이 지나면서 리눅스 토발즈가 시작한 다음에 계속해서 가지리가 보이죠. 가지가 뻗어져 있는 것이 새로운 리눅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레드햇, 우분투, 페도라, 데비안 그 외에도 뭐 수세도 있고 그 다음에 젠투 리눅스, 맨드리바, 알치 리눅스, 슬랙웨어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리눅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소스를 다 알려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어렵게 개발한 것을 알려줄까요? 남에게. 자기가 꼭 지고 있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큰 돈을 벌지 않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서 공짜로 무료로 쓸 수 있고 무료로 또 새로이 그걸 버전업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만들고 새로운 변종을 만들고 새로운 파생되는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느냐는 거죠. 그게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리처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옛날에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아주 옛날에 1984년도 정말 예전이죠. 옛날에 이분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한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이렇게 누구나 다 독점하고 꽁꽁 쌓아매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 공개하고 서로가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합치면은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나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운동을 시작했고 그러한 이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탤게 해서 새로운 리눅스와 같은 그런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오픈소스 정신에 의해서 다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돼 나가고 있죠. 그게 오픈소스입니다. 이제 어떤가요? 터크로 보호된, 그러니까 종류의 세 가지가 있죠. 지식은. 지식의 종류는 세 가지. 첫째, 터커를 받는 지식. 터커 지식이 있고. 그렇죠? 터커 지식이 있고. 터커 지식 또는 기술.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개발한 지식과 기술을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고 그 대신에 그 지식과 기술을 내가 5년간 독점한다는 거예요. 독점. 혼자만 쓰겠다 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대신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고 싶으면은 그러면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걸 로열티라고 얘기해요.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제공. 그죠? 이게 하나의 이제 지식과 기술 방식이고. 자, 두 번째 방식은 그냥 클로즈드 방식이에요. 클로즈드에서 그러니까 특허로 제출도 하지 않아요. 특허도 안 내고 공개도 안 하고 나만 알고 있을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만 돈을 벌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종류의 영업 방식을 쓰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방식은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개발한 지식과 기술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공짜로 쓰세요 하는 거예요. 그죠? 단 다른 사람이 내 지식과 기술을 새로 발전시키면 그것도 나처럼 공개해 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오픈소스인데 이제 나중에 오픈소스도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지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발전된 부분은 그 사람만 쓰게끔 허가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개발한 지식을 내가 공개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공짜로 쓰고 대신에 이 내 기술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그것도 발전된 부분도 나처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공짜로 공개를 해달라 하는 것이 오픈소스의 정신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개발했으면 나 혼자 써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가장 번창하고 있어. 이게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우리가 쓰고 있는 웹,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이나 맥 OS도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동작하지가 않아요.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오픈소스가 굉장히 방대하게 퍼져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픈소스의 정신이고 예, 그래요.